반갑습니다. 네, 방금 경기 승리한 담원의 뉴클리어 선수 모셨습니다. 승리 정말 축하드려요. 담원 게이밍도 1번 시드로 8강 진출 성공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또 예상하신 결과인지 궁금한데요. 솔직히 IG라는 굉장히 강한 작년도 우승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IG랑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재밌는 경기를 했던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게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네, IG가 정말 막강한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김정순 코치님의 도움도 컸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셨는지 또 이제 수고해주신 코칭 스태프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 저희 코치님이 그 작년에 IG에 계셨었어가지고 저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경기이다 보니까 저희 멘탈을 이렇게 많이 케어해주시고 스크림대로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많이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마인드도 잘 잡았고 또 저희 감독님도 못 오셨지만 이렇게 전화 따로 해가지고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마인드를 잘 잡게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담원의 창단 첫 롤드컵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기력도 엄청났고 또한 이제 팀적으로도 밈이 정말 많고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도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걸 가끔 보긴 하는데 너무 생각지도 못한 밈이 생겨가지고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좀 황당했지만 저희 팀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거 있나요? 일단 아무래도 조커 너구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이제 LCK 모든 팀들이 놀라운 경기력으로 모두 1시드를 확보했습니다. 8강에서 다들 1시드로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럼 가장 만나고 싶은 상대가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 얘기했던 대로 푸나틱이랑 만나보고 싶어요. 푸나틱을 상대로 복수를 하고 싶은? 네, 리벤지 매치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8강 각오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번 연도에 처음 올라와서 롤드컵까지 되게 생각지도 못한 많은 좋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진짜 힘들게 잡은 기회인 만큼 더 많이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8강에서의 선전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뉴클리어 선수였습니다.